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김경래 최강 시사. 자, 마스크 수요도 이제 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공급도 지금 한참 늘리려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스크 구하기 어렵죠.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이 마스크 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또 돈 버는 사람들을 생기기 마련입니다. 매점 매석 마스크를 이렇게 쌓아놓고 비싼 가격에 팔려는 사람들과의 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국 경찰이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팀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 저희들이 한 두 분 정도 간단간단하게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승명 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남부청 지소대장 이승명입니다. 최근에 이제 적발을 하신 거죠, 대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어떤 사례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예, 저희, 이제, 최근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국민들이, 이제, 고통이 크니까,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달 말부터 경찰에서는, 마스크 매점 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마스크 단속 활동이 이제 경찰의 경험이 많은 부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네. 지역 내 이제 생산 업체 현황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유통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추적하는 과정에서 마스크가 보관돼 있는 대량으로 보관돼 있는 창고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제보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유통 과정을 전부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제보도 필요하고요. 제보도 필요하지만은 일단 뭐 제보의 의지에서는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유통 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추적해야 대량의 물건이 잠겨 있는 것이 적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 창고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문을 열어달라 그러면은 그쪽에서 열어줍니까? 이게 권한이 있나요?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게 주무부서는 식약처의 소관이긴 합니다. 예, 점검 권한은 식약처이지만 이번에 식약처가 정부 합동으로 해달라는 행정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해서 저희 경찰은 전력을 다해서 지금 단속 활동을 그러니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랑 같이 다니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적발하신 케이스 중에. 예. 창고에 갔더니 한 어느 정도나 마스크가 있었습니까?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시면요. 아, 예. 이제 물론 이제 대부분이 마스크가 창고에서 이제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소개 하나만 하자면 마스크 공장을 이제 탐문하는 과정에서 네네. 다소 수상한 바이어가 물건을 대량으로 싣고 갔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과정을 쭉 추적해 보다 보니 인천의 한 물류단지 내 창고 한 곳에서만 111만 장의 마스크를 발견했고 그래서 이 부근에도 또 있을 것으로 의심이 돼서 인근 창고에 대해 점검해보니 무려 256만 장의 마스크를 추가적으로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를 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비싸게 나중에 팔려는 겁니까? 왜 갖고 있는 거죠? 예, 뭐 단속 유형이 뭐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1차적인 이유가 되겠죠. 근데 특히 이제 중국으로 수출을 하면은 더 큰 돈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수출을 하려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26일 정부 고시로 마스크 수출 제한이 되니까 이제 마스크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저울질을 하진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법으로 보면요. 고시가 발표돼 가지고 마스크를 며칠 이상 창고에 보관을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예, 매점 매석의 기준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재부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단속합니다. 그래서 통상 생산자와 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면 단속이 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전부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대장님이 말씀하신 게 한 260만 장이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적발한 게. 네네네.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스크는? 저희는 이제 적발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당장 마스크 한 장이 아쉬운 상황인지라 시중에 신속하게 공급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네네. 뭐 저희 같은 수사기관에서는 진행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 행위와 관련된 물건은 압수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압수를 하게 되면 물건이 오랫동안 사법 당국에 묶여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예. 예, 그래서 저희는 단속을 하면 그 직후에 바로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인계하고, 네. 그러면 식약처에서는 단속된 업주들로부터 판매 계획서 같은 걸 제출받아서, 예예, 예, 신속하게 공적 판매처 등을 통해 처분토록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압수를 하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빨리 팔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발이 되면은 기소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당연하죠. 이게 예, 매점 매석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물가 네.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 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저희 경찰에서는 이제 그 외에도 국세청과 협업해서 이 탈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 탈세도요? 예. 근데 이게 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평소에 안 하던 업무란 말이에요.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네. 예. 뭐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아, 물론 이제 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품도 많이 팔아 해서 조금 네.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저희 경찰이 뭔가 조금이나마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이 마스크 안 팔고 이렇게 사재기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찰 입장도 그렇지만 시민 입장에서. 글쎄, 이제 국격의 문제는 예.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도 관여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제 당장의 돈벌이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런 국가적인 국민적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네. 조금씩 양보하면서 네. 어느 정도 유통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네. 우리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꼭 단속 때문이 아니더라도 진짜 공동체를 생각해서 이렇게 사재기하는 네. 건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안 해야 될 짓인 것 같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네, 예.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승명 대장이었고요. 또 되게 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고에 이제 쌓아놓는 일 말고 이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는데 매크로를 이용해가지고 싹쓸이하는 이런 일당이 또 적발이 됐다고 해요.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 과정 수사를 하신 서울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서종석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파경찰서 지능팀장 경감 서종석입니다. 예. 아, 예전에는 경찰분들이 인터뷰 참 못하시는데 요새는 이제 굉장히 잘하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게 창고에 사재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싹쓸이를 했다? 이게 뭐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방식이에요, 이게? 방식은, 쉽게서 이제 국민들이 네.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면 네. 그 구매 체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 물건이 나왔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국민들이 그 체결 버튼을 누르다 보니 그렇죠. 이게 체결이 어렵습니다. 네, 저도 안 됐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것인데 이것은 그 새로 고침 프로그램입니다. 아하. 자동적으로 1, 2초 단위로 계속해서 그 새로 고침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만약에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적발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적발하신 거예요? 예. 저희 그 송파경찰서 지능팀에서는 예. 그 국민들이 그 마트 등에서 외부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직장과 뭐 가사를 겸하다 보니까요. 네. 뭐 시간적 제약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인터넷 맘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예예예. 예예. 예, 예.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쇼핑몰을 통해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순식간에 품절되는 등의 예예. 의심 사례가 저희 진흥팀에 포착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되었고요. 예. 그러던 중에 그 마트에서 마스크를 매점 매석한다는 112 신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지능 2팀에서 직접 현장 출동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 결과 그 3,000개가량의 마스크가 한 30분 만에 5,000원에서 8,000원가량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업주를 상대로 마스크 공급처를 추궁하였는데요. 예, 예, 예. 그 아. 업주가 이제 협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예, 저희가 이제 외부에 쌓여있는 그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송장이 붙여진 박스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예, 예. 역추적해서 아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역추적하신 거군요. 판매하는 예, 사람들을 예, 예, 붙잡아가지고 예, 예.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람들을 적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샀느냐 요거를 역추적을 예. 하다 보니까 불법 행위를 이제 적발을 하신 건데 예. 이게 그 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점조직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직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인터넷 쇼핑몰은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그냥 이게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이제 저희들이 그 수사 과정에서 뭐 공범들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개인이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습니까? 보통 이 범죄자들은? 보통 이제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는 네. 뭐 800원, 1,100원, 1,500원 가량의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요. 네. 이들은 보통 그 가격에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예. 양은 얼마나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높은 가격에 판 게? 한 피해자 예를, 건강한 피해자 예를 들어보면. 네네. 대략 한 1인당 한 만 개로 추정했었대요. 아, 그래요. 적지 않은 예. 숫자네요. 예. 근데 이제 제 수사 과정 그 보도를 보니까 그 IP 중에 매크로로 의심되는 IP 주소 중에 서울대 예. 연구실도 있다는 보도를 봤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확인이 되셨나요? 예. 저희들도 그 관련 보도를 보고 수사 중에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 그 IP를 사용자를 확인해봐야지 뭐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스크 단속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쇼핑몰 업체로부터 그 다양의 네. 그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IP를 한 100여 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아,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확인 중이시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이 뭐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기회를 타고 돈을 이제 불법적으로 벌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경찰 예.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예. 그 이번 이제 저희 뭐 송파 경찰서나 전국 경찰관서에서는 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해서 네. 국민들 대다수가 마스크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예. 뭐 최소화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누구나 다 공평하게 이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량으로 뭐 구매를 해서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는 네. 앞으로 단호히 엄벌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네. 지속적으로 저희는 추적 근거에서 마스크 수급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네.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경찰분들이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서 경각심이 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서종석 팀장이었습니다. 아, 뭐 별일이 다 있죠. 이런 기회를 틈타서 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잡아야죠. 3월 9일 월요일 김경래 최강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돌아옵니다.